이번에는 2021년도에 소띠, 뱀띠, 박띠가 이제 나가는 삼지잖아요. 예. 그렇죠. 이분들 중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나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저는 삼재가 몇 년 전에 지나갔는데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네. 제가 49세 삼재 나가던 해에 네. 집에 상이 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네. 그리고 송사가 뭔지 아시죠? 네. 내가 고소를 했든 뭐 사고가 났든 네. 뭐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교통사고도 있고 네. 내가 남을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다가 사기 같은 거 당해갖고 고소를 해도 송사 아닙니까? 네. 그런 거로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쫓아다닌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좀 많은 우환을 겪었어요.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당이 삼재를 왜 겪냐고 하겠지만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도 난 삼재풀이 사실 무당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. 옛날 신엄마가 제자들 중에 삼재풀이 해주겠다고 했을 때 삼재란 말씀도 안 드렸고 신제자가 너무 많았거든요. 그 양반이 내가 무당됐는데 무슨 삼재풀이야 했는데 안 했어요. 그 양반 고향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신의 그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. 기도터를. 그분이 오래된 만신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된통 맞았죠.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도 비 와도 우산 써도 이 발은 젖잖아요. 이런 데는 안 젖어도 뭐 옛날 왕들 쓰듯이 큰 이걸 쓰지 않는 한에는 조금은 젖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는 데미지는 입고 간다고 봅니다. 아주 복삼재인 경우 15% 20% 빼놓고는요. 10명이 삼재가 들어오면 한두 명은 돈 벌어요. 그때가 더 좋아요. 그래서 발복을 해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삼재 기간에 나도 그 삼재 전에 삼재에는 일반인으로 살 때 엄청 돈을 벌었었어요. 신의 풍파 겪으면서 다 까먹어서 없지만 이런 얘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삼재라고 다 엉망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경험상 내 경험도 그렇고 내가 점사 상담 이렇게 하면서 신도들 이렇게 겪으면서 느낀 거를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재가 아홉수와 겹칠 때 그게 나가는 삼재일 때 이럴 때는 특히 아홉수와 삼재가 겹칠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. 새로운 일 같은 거 벌려갖고 경거망동해서 망조 들리지 말고 뭐 삼재풀이도 좋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조용히 살아야 돼요. 그냥 하던 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? 조심스럽게 가야 되겠죠.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가지 말고 보수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고 예를 들면 2021년이 신축년이잖아요. 69세가 되는 53년 개사생 뱀띠, 그 다음에 49세가 되는 73년 개축생 소띠, 29세가 되는 개유생 93년 닭띠, 요런 아홉수하고 겹치는 분들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좀 그런 얘기 듣긴 했거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어떤 양반 젊은 친구인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. 삼재가 띠에만 걸리지 않고 달과 태어난 달과 날과 시에 두 개, 세 개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걸 겹삼재라고 내가 보는데 그런 분들은 무슨 사단이 나도 나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내가 그 지금 또 친하게 됐죠. 지난 가을부터 와갖고 근데 며칠 전에 뭐 실명 거론 안 하니까 상관없겠죠. 89년 기사생 뱀띠인데 대구에 사는 남자분인데 참 젊은 친구예요. 근데 자기 섹시될 사람하고 찾아왔어요. 그래서 참 겹삼재 같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. 점괘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삼재 지나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. 그랬더니 사실 제가 찾아뵈러 온 거는 술 한잔 먹은 상태에서 누굴 속된 말로 주어 팼는데 이 상처 치료하는 그 주수 치료 기간이 꽤 나와갖고 형사 소추당해갖고 재판 중에 있다고.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비방도 해주고 초도 밝혀주고 했어요. 그런데 한 3, 4일 전에 카톡에 탁 어느 날 날라온 거예요.
법사님 저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. 합의도 받고 벌금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로. 왜? 벌금 나올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. 왜? 합의는 처음에 안, 못 보고 있을 땐 이 네. 친구가 법사님 상대방이 합의를 안 봐주면 나는 완전히 이거 실형 살아야 될 텐데요. 네. 근데 가까스로 합의가 됐고 네. 또 벌금이 안 나오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경제적인 데미지가 좀 덜하겠죠. 합의금이 수천만 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신당에 인사하러 온답니다. 고맙다고. 그러니까 참 그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삼재가 겹쳐 있는 거예요. 띠와 기사생 뱀띠니까 삼재 띠야 맞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달과 날까지. 그래서 내가 삼재가 삼겹살처럼 삼겹으로 쓰리겹으로 꼈네요 해갖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. 어떻게 잘 마무리는 됐는데 그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. 관제수 같은 거. 아홉수와 삼재가 겹쳤을 때는 그래도 너무 이런 거 의존하지는 않대. 그래서 조심은 해라. 예. 근데 조심도 조심이지만 거의 많이 겹고 가요. 그래서 무당도 못 피해가는 게 삼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. 네. 무당인 사람들도. 뭔가 하나씩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겪는다고 그랬어요. 주변에서 오래된 만신들을 봐도 삼재 때 꼭 풍파를 한두 개씩 겪더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삼재 때는 그냥 좀 쉬어간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경건하게 쉬어가세요. 너무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관계도 넓히지 마시고 사업도 웬만하면 그냥 현상 유지. 그래야 어떤 그 운의 흐름에서 꺾이는 거를 안 당합니다. 또 궁금하신 거예요. 삼재랑 아홉수랑 겹친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또 아닐 것 같아요. 거의 그래요. 아홉수는요. 삼재가 아닌 아홉수도 봤어요.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얘기입니다. 삼재를 일단 변론으로 하고 49이 되는 임자생 쥐띠들 72년생들 남자 손님 여자 손님 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위로의 말로 아 저기 손님 그냥 올 한 해 잘 넘기시고 내년 되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했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전화들 오는 거 보면 작년보다 훨씬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온다고 이런 통화가 될 때 아 그게 맞구나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경험이 쌓이면서 느끼고 배우는 거죠. 뭐 신받았다고 모든 거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. 또 뭐 궁금하신 거예요? 이제는 다 해소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재 때는 좀 많이 조심하시고 아홉수 겹쳤을 때 특히 조심하시고 내가 삼재인데 월과 일과 시에 또 삼재가 두 개 세 개 겹쳐 있으면 그때 진짜 조심하십시오.